네, 굿모닝 세븐이 준비한 하반기 증시 전망에 대한 기획 특집 오늘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 마지막 시간을 맞이해서 어떻게 하면 하반기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게 좋을지 그 투자 전략 팁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서철수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센터장님 저희가 이제 하반기 전반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면서 네. 투자 전략도 이제 세워볼 텐데요. 네. 그 전에 센터장님이 하반기를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신지 그 관점이 궁금합니다. 뭐 크게 봤을 때 하반기 뭐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재고 사이클로 대표되는 경기가 여전히 회복 국면에 있고 어닝도 여전히 상승 국면일 것 같기는 해요. 다만 우리가 작년에 경험했던 혹은 올 상반기에 경험했던 그러한 주식 기대 수익률을 얻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전반적인 유동성에 기반해서 같이 올라갔던 장세는 뭐 사실상 이제 어느 정도 끝나가는 것 같고요. 하반기는 아무래도 섹터 또 종목별로 되는 쪽하고 안 되는 쪽하고 조금 차별화가 되는 그런 장세가 예상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유동성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선별하는 능력이 네. 하반기에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하반기에도 그래도 우리가 테이퍼링이나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슈들을 놓치고 네. 갈 수는 없거든요. 네. 지금 FOMC 의사록에서는 큰 변화 기조는 없었는데 오늘 또 이 실업 관련된 지표들이 또 굉장히 안 좋게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또 시장을 많이 축소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인플레와 통화정책 앞으로 하반기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거라고 예상하고 계십니까? 사실 뭐 최근에 인플레가 핫 이슈죠. 그래서 인플레와하고 연결된 통화정책 이 부분을 안 짚어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플레 관련돼가지고는 연준의 입장은 일단은 일시적일 가능성이 우세하다. 그렇지만 만약에 인플레가 조금 더 확산될 조짐이 보이면 연준 입장에서는 충분히 억제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다. 이런 부분을 이제 계속해서 반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향후 인플레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이제 그림 하나 간단하게 준비한 게 있는데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 이제 인플레가 그림 하나 좀 띄워주시죠. 그림 1번 한번 띄워주실까요? 예. 인플레 컨선이 많습니다만 인플레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작년도 봄과 여름에 걸쳐서 워낙 경기와 물가가 낮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저효과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급망의 교란입니다. 지금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특히 이제 미국을 중심,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그림에서처럼 총수요, 경제 전체의 수요는 사실 그렇게 크게 위축되지 않았어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정부가 워낙 많은 돈을 가계에 지원해줬기 때문에 가계 지출 여력이라는 데 타격 입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금 늘어난 측면도 있어요. 하지만 공장에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제조업 같은 경우는 또 식당 뭐 등 이렇게 서비스업도 제대로 출근을 못하다 보니까 공급이 크게 위축이 됐습니다. 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함에 따라서 균형점이 이렇게 위로 올라간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에 따라서 물가가 상승했던 게 최근까지의 상황입니다. 아마 이런 양상은 백신이 완전히 보급이 되고 집단 면역이 돼서 정상화될 때까지는 조금 더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도 지금 3분기, 길어지면 한 4분기까지도 물가가 조금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보지만 백신에 따라서 집단 면역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다시 근로자들이 정상 복귀하게 된다면 저기에 있는 그 총 공급 곡선이 다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할 거거든요. 그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다시 물가가 조금 안정되는 국면으로 갈 거다라는 게 공급망 정상화에 따른 물가 안정 시나리오입니다. 이거는 연준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여전히 우리 그 미국도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 내에 이른바 유휴 자원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거는 좀 어려운 용어입니다만 GDP gap, economic slack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유휴 자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물가가 본격적으로 오르기보다는 조금 안정될 수 있는 근거라고 보고 있고요.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기술, 혁신 이런 부분들이 물가를 조금 더 안정시키는 요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디지털 경제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한 단위 더 만듦에 따른 비용이 추가로 드는 게 없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 우리가 엑셀 프로그램 같은 걸 가령 사더라도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생산 비용이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기술이 혁신되게 되면 공급자 입장에서 공급 곡선이 누우면서 물가를 조금 안정시키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백신이 빨리 보급이 되고 경제가 정상화됐던 이스라엘의 사례를 보게 되면 완전히 정상화된 다음에 여행이라든지 레저라든지 이런 수요가 확 늘면서 잠깐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만 그 기간은 약 두 달 정도였고요. 두 달이 지나면서 결국엔 다시 과거의 물가로 안정되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 물가가 인플레이션이 안정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겠습니다만 큰 틀에서 봤을 때 올 하반기를 지나면서 내년으로 가면서 조금씩 정상화될 거다라는 것이 연준도 그렇고 시장에서도 조금 더 많은 견해를 차지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결국은 이제 인플레이션 물가를 결정하는 것은 수요보다는 현재는 공급의 조절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상황. 공급망의 정상화 네. 시간을 지나면서 그것이 될 거라고 보는 거죠.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네.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하반기가 이제 고점이다. 2분기를 기준으로 피크 아웃이 될 것이다 경기가 이렇게 보는 관점들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기 논쟁도 좀 있습니다. 경기 논쟁도 있긴 한데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경기가 회복되는 초기 국면에서 작년에 워낙 심한 타격이 있었고 그것이 빠르게 회복되는 국면에서 대단히 빠른 속도로 경제가 회복되었던 그런 양상은 지금은 기대하기 조금 어렵고요. 네. 이제는 어느 정도 전반적으로 정상화되면서 회복되는 속도도 정상적인 국면으로 올 하반기나 내년으로 가면서 그렇게 조금 둔화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약 1년간 보였던 그 정도 속도보다는 둔화된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그 속도가 둔화된다는 관점에서는 경기 회복의 모멘텀이 정점을 지나고 있다. 그럼 어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증가율로 따졌을 때 특히 작년도 동일한 같은 기간에 대비해서 봤을 때는 당연하게도 작년은 워낙 나빴기 때문에 이 시점에 작년 동기간하고 비교하면 당연히 점차적으로 그 증가율은 떨어지겠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경기나 어닝의 모멘텀은 올 상반기를 피크로 해서 둔화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 사이클 자체가 그러면 꺾이는 쪽으로 가는 거냐, 회복 국면에서 위축 국면으로 가는 거냐, 그건 조금 다른 얘기예요. 후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적어도 올해 연말 혹은 내년도 상반기 향후 1년간이겠죠. 이렇게 볼 때도 경기가 회복 국면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데는 그렇게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시장이 이거를 얼마나 미리 선반영해 두었느냐, 요거는 조금 다른 일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이 경기가 조만간 위축 국면으로 빠질 거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위축이 아니라 그냥 상승률의 둔화 정도로 변화는 있을 수 있다. 네, 모멘텀이 약간 약화되는 그런 그림으로 보이죠. 그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앞으로 통화 정책, 뭐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들 실제로 실시가 될 수도 있고요. 하반기쯤에는 그런 이슈들이 있다면 이제 자산 시장들을 이제 어떻게 배분하는 것이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전략적인가 이런 이야기들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네. 자산 배분 방금 질문 주셨는데 사실은 자산 배분 혹은 뭐 주식 전략에 앞서서 하나 분명히 점검해야 될 부분은 통화 정책이죠. 네. 제가 아까 경기 뭐 물가 말씀만 좀 드렸는데 사실은 통화 정책에 대해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반드시 짚어봐야 됩니다. 그게 테이퍼링이 됐든 금리 인상이 됐든 그래서 제가 준비한 그림 하나 또 있을 거예요. 그림 2번을 한번 봐주시면 요거는 미국의 연준이 그동안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해왔는가라는 데 그림 2를 한번 띄워주세요. 네. 그림 2를 보시면 아직 안 뜨겠네요. 네. 이건 이제 연준의 통화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아직 그림이 준비가 안 됐네요. 말씀을 드릴게요. 네, 말씀드리면. 여기 떴네요, 그죠? 여기 그림 보시면요. 지금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미국의 실업률입니다. 네. 그리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임금 상승률이에요.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실업률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노동시장, 고용시장이 좋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업률이 떨어질 때 임금이 올라가는 게 직관적으로 맞겠죠. 고용시장이 좋으니까.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인 실업률하고 빨간색인 임금은 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실업률이 떨어지면서 고용이 좋을 때는 임금이 올라간다 이거죠. 직관적으로 봐도 당연해요. 그런데 지금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연준의 기준금리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실업률이 떨어지면서 임금이 올라갈 때마다 연준이 어김없이 나타나서 정책금리를 올립니다. 그래서 실업률이 떨어지면서 고용시장이 좋다. 그래서 임금이 올라가긴 하는데 임금을 넘어서서 경제 전반의 물가로 확산되는 거, 이거는 연준이 계속 막아왔어요. 이거는 지난 80년대 폴 볼커 이래로 연준이 40년간 이런 식으로 일을 해온 겁니다. 그에 따라서 한 세대가 넘는 기간 동안에 걸쳐서 시장에서는 아 이거는 물가는 언제든지 선제적으로 연준이 나서서 잡는구나. 이런 안정 심리가 생긴 것이죠. 인플레 기대 심리의 안정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작년도 8월 달에 연준이 이와 같은 정책 기조를 바꿨어요. 어떻게 바꾸냐면 아 이제는 미리 선제적으로 인플레 조짐이 나오기 전부터 선제적으로 긴축하는 것이 아니라 인플레가 자기네들의 목표 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한 2년, 3년 일정 기간 도달하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사후적으로 금리를 올리겠다는 쪽으로 바꿨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변화이고요. Average Inflation Targeting, 평균 물가 목표제라고 하는 것인데 그게 이제 작년 8월 달에 발표됐단 말이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 입장에서는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리기보다는 좀 확인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시장은 그러면 일단 인플레 올리는 거를 보고 둔다는 얘기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플레 기대 심리에 대한 얘기가 최근에 많이 나온 이유가 이와 같은 인플레 기대 심리가 시장에서 조금씩 확산이 되는 거죠. 이건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인플레 기대 심리가 너무 커지게 되면 결국 연준이 의도했던 것보다 물가가 장기적으로 올라갈 리스크가 생기기 때문에 연준은 적절하게 그 기대 심리를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FOMC에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조금 생각보다 호키시하게 외파적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것도 시장에서 이런 인플레 기대 심리가 좀 커지니까 조금 누르는 그런 걸 제스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나아가서 테이퍼링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테이퍼링은 빠르면 연내할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테이퍼링이 꼭 금리 인상으로 연결되는 통화 긴축의 서막이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는 꼭 그렇진 않다고 보는데 그럼 테이퍼링을 자꾸 연준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 역시 마찬가지로 테이퍼링 유동성 흡수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그거는 시장이 볼 때는 연준이 유동성을 좀 흡수하네? 인플레 걱정해서 그러는 거 아닌가? 인플레 기대 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갖도록 연준이 이제 지스처를 취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뭐 통화 긴축 뭐 그렇게 꼭 해석하기보다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대 심리, 인플레 기대 심리는 매우 중요한데 그거를 적절하게 차단하기 위해서 연준이 테이퍼링도 사실은 빠르면 연내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이와 같은 경기와 물가 이 두 가지 국면 아래서 자산 배분을 큰 틀에서 어떻게 가져가면 좋겠는가. 그게 다음 슬라이드 그림 3을 보여주시면 그 내용일 것 같아요. 그림 3을 한번 준비해 주십시오. 네.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이 경기 자체는 나쁘지 않다. 바로 위축 국면으로 빠질 건 아니다. 그리고 인플레도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는 좀 안정될 여지가 있다. 그것을 위해서 연준도 인플레 기대 심리를 적절하게 통제하려고 할 것이다. 라는 말씀 드렸어요. 그래서 이 그림에 보시면 네 가지 국면을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른쪽 왼쪽에 따라서 경기가 얼마나 좋냐 혹은 물가가 오르내리냐는데 지금까지는 대체로 1사분면, 1번이라고 보시는 곳에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물가가 조금 더 안정되면서 경기는 회복 국면이지만 이 국면으로 혁신 기술주 쪽으로 조금 무게중심이 이동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물론 리스크도 있어요.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확산되는가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아가서 다음 그림 4를 보여주시면 지역별로 어디를 선호하는 것인가 또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지역별로는 미국, 선진국 중에서도 미국을 가장 선호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연준이 테이퍼링을 했을 때 과거 13년도, 14년도 경험을 보게 되면 미국이 가장 먼저 회복을 하고 그 뒤에 성과도 좋았어요. 이번에도 테이퍼링하면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러나 플러스에서 더 하나는 뭐냐면 이머징이 코로나 때문에 훨씬 더 어렵습니다. 정상화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미국보다 더 많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도 미국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선호한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 그림 5페이지 말씀드리면 저희가 올 하반기를 볼 때 주식 전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과연 이번 코로나가 우리 인류에게 준 레슨이 뭐냐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진적으로 우리가 일상으로 복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정상으로의 복귀라고 하는 테마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보는 포인트는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어떤 변화를 체감적으로 느끼게 되었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한 말씀으로 요약하면 이번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인류사회가 디지털 혁신을 수용하는 그 속도가 한층 더 가속화됐습니다. 소비자뿐만 아니라 공급자들도 이제는 디지털 혁신을 자기 산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면 야, 이게 이 산업에서 살아남기 어렵겠구나. 이런 것들을 체감하고 그 부분이 전 산업으로 확산을 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우리 이번 코로나가 경제 시장에 주는 측면에서는 레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돌이켜보면 시장을 전반적으로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작년도 3월 달부터 코로나 터진 다음부터는 한동안은 언택트, 빅테크 중심이 날아갔고요. 그다음에 가을로 가면서 이제 중소형 기술주들이 좋았고 올해 들어서는 경기 민감주가 상당히 많이 캐치업을 했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뭐 대부분 이제 한 바퀴 돌면서 키높이는 일단락된 거로 보이고요. 말씀인 것처럼 다시금 디지털 혁신에 주목하는 그런 큰 빅테크 기업들로 관심이 조금 더 이동하지 않겠는가라는 거고요. 그림 5에서 잠깐 보였던 내용이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어닝 같은 경우 놓고 보더라도 다시금 기술주 혁신주들이 빅테크들이 위 그림이 그런 거죠. 빅테크들이 어닝은 좋은 반면에 아래쪽 그림에 보신 것처럼 밸류에이션 부담은 오히려 더 낮아졌다. 다시금 이쪽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다음 페이지 잠깐만 한 1분 정도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그림인데요. 그림 6.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우리가 결국 기술 혁신이 어디서 나오고 시장이 어느 쪽에서 확산이 되고 있고 돈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그 트렌드를 쫓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방금 말씀처럼 기술 혁신이 만들어지고 있는 섹터 혹은 테마라는 것이고요. 저희가 올 하반기에 주목하는 몇몇 테마는 물론 자율주행 계속 좋을 거예요. 그다음에 클린 에너지로 대표되는 환경, 그죠? 그리고 클라우드 계속 좋고 특히 인프라 쪽에 대한 투자가 앞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대대적으로 돈이 들어갈 겁니다. 이런 테마들에 걸맞는 ETF들을 투자하신다면 변동성도 좀 줄일 수가 있겠고요. 하반기 변동성도 조금 커질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줄여가면서 결국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돈이 만들어지는 쪽에 우리가 동참하면 길게 봤을 때 우리 가게의 노후에 조금 더 안정적인 보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네.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산업에 대한 변화가 많았습니다. 뭐 빅테크 위주로 이제 많이 변했고 디지털 혁신이 일어났고요. 이에 따라서 빅테크들이 또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더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이런 환경, 인프라와 같은 이 장기적인 테마, 특히 변동성을 줄일 수 있는 ETF도 고려를 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